예, 먼저 오늘 신송도 해변축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다섯 번째 맞는 신송도 해변축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군 명물이었던 송도 유원지는 수인성 개통, 즉 1937년에 첫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1년에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제1호 첫 번째 유원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랬던 우리 송도 유원지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각 도시는 각 도시 나름대로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이야기를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졌던 것을 잃는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민선 6기 제가 구청장을 했었습니다. 2015년입니다. 그때 신송도 해변축제 제1회를 바로 이곳에서 시작했고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5회 다섯 번째 맞는 해변축제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중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로 내일로 향하는 방망을 갖고 있고 동항의 첫 출발지인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미래를 꿈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를 하면서 또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이 이뤄지는 행복한 연수를 만드는데 민선 8기 우리 모든 구정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문화 가장 강한 구 우리 연수구에 함께 열차를 타신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뜨거운 열기가 날씨도 녹이고 이기고 나는 그런 축제가 되길 저는 소망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